한국교회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일부 교단 인사들의 이단성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전 옥시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웠던 기업 윤리의 현주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룡 목사입니다. 오픈도 선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독교 박해지수 1위가 북한이라는 것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의 박해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건 중국과 이슬람 국가, 힌두 국가들의 박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박해가 극심한 곳에 기독교인일수록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한 신앙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건 오직 믿음뿐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일부 교단 인사들의 이단성을 연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이단성을 연구하기로 발표한 일부 인사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 회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를 포함한 한기총 인사들입니다. 한교연 바수위는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목회자들은 이단성이 있는 교회나 지역을 방문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교류를 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교연은 이단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은 각 교단에 있으며 한교연은 연구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이번 조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며 한교연과 한기총이 하나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 황인찬 위원장은 한국교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단 사이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질적인 이단 사이비 문제가 덧붙여졌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 제도적인 하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어 연구가 끝나면 연구 대상자의 이단성 여부 결과를 통해 한교연의 의견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교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속히 통합에 대한 원칙을 정하겠다며 한기총과 통합을 추진하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조용중 목사는 한국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중심의 영적, 성서적 선교로의 전환을 통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조 신임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기되는 한국 선교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선교를 위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원들을 적극 동원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대부터 미국과 영국, 필리핀 등에서 선교 사역과 연구 등을 이어와 해외 지도자들과도 친분이 깊은 조 신임 사무총장은 서구 교회의 장점을 배우고 한국적 선교를 적극적으로 알려 각국의 선교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WMA는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한 연합을 목적으로 한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연합체로 조 신임 사무총장은 앞으로 4년간 세계 선교 연구와 개발 등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입당 감사예배가 지난 11일 경북 안동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진경총회장 안영루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건축 경과보고를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고 박광훈 담임 목사가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500석 규모의 대예배실과 어린이집, 북카페 등을 갖췄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를 기도주간으로 선포한 가운데 24일 루터교회에서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를 주제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가 1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국내 이슬람교 확장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교육자선교회가 오는 16일 영산수련원에서 영적 성장을 주제로 제73회 전국교육자 학부모 동계금식 수련회를 엽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에 소속된 학부모들이 지난 10일 비온디 무지개재단의 법인화를 막기 위한 탄원서 4만여 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고 동성애 문화의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지구상에서는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민족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단체 위클리프에 의하면 앞으로 성경은 6,900개 언어로 번역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첨단 기술 덕분에 매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se three men all have a passion for the Bible, and each plays a key role in making it possible for everyone on earth to have access to the scripture in our lifetimes. Bob Creason, head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says putting God's word into the earth's 6,900 languages is well on the way. This tree at their Orlando Visitor Center shows what 6,900 looks like. About a third of those don't need any work. A third of those are underway, and about a third, around 1,800, don't have one word of scripture yet. High-tech innovations are slashing the average 40-year time it used to take for a first translation. It has accelerated the pace such that now it takes about 10 years or even less for a New Testament to be done. Mart Green began his drive to spread the word when he watched a Guatemalan tribesman cry after waiting 40 years to get his hands on the scriptures. And I even wondered if it was a good return on investment, you know, spend all that time and money for just 30,000 Eastern Hochul texts. But when Gaspar went forward to get his Bible, he did something I'd never seen before, and he openly wept to get God's word. My passion every day since then has been to make sure that everybody has God's word and the language they speak, they're what we call the heart language. Creason recalls a similar moment for some African church women when a Bible translator read them the Easter story. So he read them the story and they just started weeping. Weeping. He said, Mothers, why are you crying? And they said, We've never heard this story before. He says, Yes, you have. You've heard this story many times before. But then all of a sudden he realized they'd only heard it in French. They'd never heard it in their mother tongue, which was Yambeta. Bible apps like YouVersion allow people to access the Bible in a few seconds on their digital devices, even in countries where it's banned. So instead of carrying a Bible around that might put your life at risk, now you carry your phone around. Bobby Grunewald came up with YouVersion, which has been downloaded more than 150 million times. The app's been used in every single country and territory on the planet, including places where the Bible's prohibited, where if people were caught with the Bible, they'd be put to death. Grunewald remembers a Malaysian woman first realizing she and her people could finally read banned Scripture. When she was young, they'd burned all the Bibles in that language. The last time she had seen God's word in her language, she was a little girl. And one of the things that she said is she said, they can't burn this, and when she's talking about the app. An added benefit, visual and audio Bibles help with illiteracy. People will actually either read on their phones or read in a book. They'll listen to the recorded version, and they'll actually learn how to read using the scriptures and listening to the audio. Meanwhile, Green and his allies have made spreading the word easier by creating the Digital Bible Library and convincing those who own rights to various Bible translations to share. So when somebody comes up with an incredible idea like YouVersion and needs all these texts, they don't have to fly all around the world to get it. That allowed YouVersion to reach a recent milestone of offering 1,000 free translations to the world. Imagine this, in our lifetimes, all the people throughout the whole world finally having their very own version of the Bible, no matter what language they speak. Could this hasten the day when the gospel is finally preached to the very ends of the earth? Jesus in Matthew 24:14 spoke of such a day. He says, after all have heard, then I'll come back. The end will come. We're hastening the return of Jesus Christ. No predictions. I'm not in the business of being a prophet, but I really do believe that's true.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Orlando.
가습기 살균제 수사 5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가습기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기업윤리의 현주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슈되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네. 이 가습기 살균 사건. 네. 지난주였죠? 1차 판결이 나왔죠? 예. 네. 이번 판결은 그 2011년 5월에 네. 이제 이거 갑자기 그 폐지장으로 이제 정체불명의 그 원인으로 결국 사망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네. 5년 만에 일어난 그 선고된 그 형사 판결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형사 판결이 네. 예, 사실은 그 기업의 윤리성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고 네. 또 이 그릇된 욕망이 많은 희생자도 내고 네. 또 스스로도 무너뜨린 예, 네.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이 전 옥시 대표에게 20년 구형을 내렸는데 이 법원 판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구형은 20년인데 네. 이제 7년형이 선고됐죠. 네. 그게 이제 법원으로서는 이 살균제의 위험성을 그 기업체가 미리 알지 못했다. 네. 그래서 사기죄가 인정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최고형이 5년이고 네.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최고형이 2년이에요. 네. 근데 사기죄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을 합해서 20년을 구형했는데 네.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되고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표시광고법 위반죄만 인정됐죠. 네. 그러니까 그 두 죄의 최고형을 합한 게 7년이죠. 5년, 2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죄가 된 것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사기죄가 네. 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그 위험성. 그 네. PHMG에 대한 위험성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네.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고의성을 인정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네. 것이죠. 자, 그런데 판결을 보면 네. 이 정말 정작 가족을 잃은 이 피해자들은 정말 어이없는 법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렇죠. 자, 이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성경, 크리스찬들의 성경을 보면 네. 어떤 에스더나 네. 또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로 세속적인 사회에서 공직을 행한 사람들인데 네.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공직을 감당했는데 네. 이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네. 어떤 기업을 경영하면서 윤리적 양심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그 윤리가 네. 법보다도 더 포괄 개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준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윤리적인 양심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 보면 네. 2011년에 그 역학환경부 역학조사로 네. 그 이 PHMG라는 물질이 네. 이게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2014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이를 유해 물질로 지정했죠. 네. 근데 이미 이게 지정할 때는 이미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요. 아, 후에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진짜 네. 이런 관리 감독을 외면하고 네. 독성 검사 자료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은 네. 이런 관리 태만이 정부에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해한 그 인체에 유해하다는 역학조사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럼 이제 PHMG를 쓰지 않든지 기업체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역학조사 결과를 돈을 주고 네. 이거를 교수로부터 이 잘못된 그걸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아니라 조작된 역학조사서를 제출한 그 교수도 네. 사실은 비난이 됐고 또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이죠. 네. 자, 그럼 이런 기업의 윤리가 무너지고 어떤 학자적 양심이 무너진 피해는 고스란히 네. 이 시민들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몇몇 탐욕의 결과가 네. 결국 이렇게 큰 재앙을 갖고 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생명과 이윤 추구 중에서 이제 네. 기업의 사실은 최고의 덕목은 그동안 이윤 추구였죠. 그렇죠. 이윤이 있는 곳에 기업 활동이 있고 이윤이 없으면 기업 활동이 없다. 네. 이래서 이윤 개념을 완전히 물질로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윤 개념이라는 건 훨씬 더 포괄 개념인데 네. 그걸 단순하게 수학적인 결국 돈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네. 돈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네. 접수된 것만 5천 네. 건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가습기 살균으로 인한 그 피해자 중에서 접수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피해자들은 네. 훨씬 더 많을 걸로 봅니다. 네.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 많겠죠. 그렇죠. 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 네. 어떤 국가에서 어떤 이런 제도적인 것, 강력한 조치 이게 뭐 많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사실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도 그 장치는 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아가서 잘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알려주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해소되겠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네. 그 커피를 어떤 부인이 이제 커피를 받아서 있다가 뚜껑을 여는데 뚜껑이 잘 안 열려지니까 네. 이걸 탁 열다가 이 뜨거운 것 때문에 화상을 입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화상 입었으니까 뭐 본인 잘못도 있으니까 뚜껑 네. 잘 그 치료받고 뭐 몇백만 원이나 뭐 몇십만 원 치료비 주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별로 기업체에서 신경을 안 쓰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뚜껑 잘못 열어서 화상 입은 사람한테 회사 잘못이다. 그래갖고 5억 얼마를 배상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회사에서 놀래가지고 네. 뚜껑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네. 그거를 다시 개선을 했고 네. 그 커버에다가는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아. 굉장히 크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걸 고치게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네. 그럼 이제 없어집니다. 스스로 이런 네. 일들을 안 하게 역학조사할 때 잘못된 거를 조작해서 교수들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지금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됐고 아. 다만 이 옥시 사건이라는 가습기 이 사건 때문에 네네.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안이 발의돼서 네. 지금 이제 심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지 못하도록 네네. 이런 제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환경부도 네. 이거에 관련된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안전, 예. 어떤 국민의 어떤 그 평화스러운 삶을 예. 보호하는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 중에 하나인데 예. 결국은 그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때도 후에는 굉장한 이익을 남겼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윤리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예. 결국 기업에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뭐 그 제일 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세월호 사건이죠. 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회사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게.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윤리 경영하면 이제 제일 최소한이 준법 경영입니다. 네. 법을 지키자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배 같은 선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훈련을 하게 되면 몸에 익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결국은 그 비상 구명조끼를 입고 다 뭐 갑판에 모이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네네. 그 훈련 비용이 이제 조금씩 들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아예 이제 훈련도 안 하고 배도 막 이제 좀 구조도 바꾸고 막 이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런 훈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끼다 보니까 더 큰 재난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 기업 경영을 하려면 반드시 준법 경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준법 경영을 하고 회사에서도 준법 감시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그 일도 하고 이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윤리 경영을 하면 네.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이 이윤이 네. 작을 것 같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그런 재난 훈련을 했으면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네. 회사한테 더 큰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 경영은 준법 외에 네. 더 크게 나가서 자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윤리 경영의 큰 틀의 윤리 경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착한 기업들은 그 물건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더 잘 팔린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 신뢰 경영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신뢰 경영인 셈이죠.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더 잘 그렇죠. 팔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윤리 경영이 이윤 추구하 배치되지 않아요. 이윤 네. 추구하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기교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예.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면 아마 더 좋은 이윤이 남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회적 책임이란 이 윤리 경영도 중요하지만 이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보면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사건에서 관리 감독도 참 중요한데요. 현재 기도 환경 단체들이 어떤 이런 그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기독교 시민단체라든지 기독교 네. 환경단체들이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시책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체들은 네.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해서 네.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감시 활동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이제 뭐 1심 판결이 나와서 이제 항소도 있겠지만 어떤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기업의 양심. 예. 그게 참 경영이 중요한데 이 건강한 어떤 기업 윤리로 좀 향상되어졌으면 그런 바람도 있고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그런 사례들은 많죠. 네. 사실은 이제 윤리 경영이란 말이 이윤 추구만 할 때에서는 이윤 추구가 제일 컸지만 네. 이윤 추구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상 누가처럼 어느 순간에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윤리 경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윤리 경영이라는 말은 단순한 네. 준법 경영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준법 경영보다 윤리 경영은 더 큰 포괄적 의미예요. 네, 네. 윤리 경영은 결국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믿음, 사랑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은 뭐 사랑이라 이런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온 율법의 전부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고 여기서 끝이다 이런 말처럼 네. 윤리 경영도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가운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사랑도 아니고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고 미래 인류에 대한 사랑까지 그렇죠. 이거를 합해서 보는 그래서 환경 문제까지도 윤리 경영이 결국은 같이 함께 네. 포괄해서 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선한 수고가 결국 승리하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잘 감시하고 관리하고 협조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그 기업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네.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사실 윤리 제도라고 하는 것 그 본질은 아마 성경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성경적인 토대가 예. 아마 건장한 기업을 세우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자,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건장한 사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2년째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